자, 1번은 내용은 길은데 결국 뭐야? 원래는 사업자가 뭐 의무 위반을 했는데 조업 정지, 예를 들면 뭐 영업 정지에 비슷한 거죠? 공장의 조업을 중지시키는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셋째 줄 주민의 생활에 큰 불편을 가져온다니 기타 공익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 그러면 넷째부터 조업 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 대신에 일정 금액 이하에 뭘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 이게 바로 변형된 목적의 과징금이죠? 영업정지나 허가 철회 이런 거 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대신에 영업은 계속하게 하면서 그 영업행위로 인한 이익을 환수하는 조치란 말이야. 응? 그래서 변형된 과징금이죠? 그래서 과징금 1번은 2번입니다. 응?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은 과징금 틀린 거 골라라 그랬습니다. 응? 자, 1번은 자, 과징금 얼마 부과할 거냐? 그 기준을 정해놓을 때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그래요. 사안에 따라 적정한 과징금 액수를 정해야 할 것이므로 법에서 우리 1번 문제에서도 보면 넷째 주택 2억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1번에도. 그러니까 그거는 최고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뭐야? 응? 그 최고 한도액을 정한 게 아니라 고정되는 금액을 부과하라는 거야? 아니지. 그 반대로 해야지. 고정된 금액을 부과하라는 게 아니라 2억 원이라는 최고 한도액을 정해놓고 그 2억 이내에서 행정기관이 여러 가지로 해서 고려해서 적정한 액수를 정할 수 있도록 한 거다. 그래서 끝말이 잘못된 거야. 최고 한도액과 정액, 이게 위치가 바뀌었어요. 고정된 금액을 부과하라는 게 아니라, 응? 최고 한도액을 정하는 거다. 그 한도액 범위에서 적정한 액수 부과하도록 재량을 준 거다. 응? 그래서 이거는 1번이다. 바꿔놨어. 최고 한도액과 정액. 자, 2번은 뭐야? 이른바 영업정지시키는 게 곤란하니까 대신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런 거를 변형된 과징금이라고 하고 변형된 과징금은 뭐야? 국민의 불편을 막기 위해서 또 기타 공익에 큰 해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쓰는 거지. 그러니까 끝에 보면 일반 공중의 이용 편의. 그러니까 이게 시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관련이 있잖아. 문제 없어. 3번. 변형된 과징금을 부과할 건지, 영업정지를 그대로 갈 건지. 이거는 보통 재량으로 돼 있다. 할수 있다라고 보통 되죠. 네 번째. 과징금은 형벌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야. 동일한 위반에 대해서 벌금이라는 형벌과 과징금을 같이 부과해도 이중 처벌 아닙니다. 병과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과징금 부과 행위는 권력적으로 상대방한테 돈 내라고 의무 부과하는 거죠. 그 법률에 근거 있어야 되고, 만약에 위법하게 행해졌다면 그 과징금 부과 행위는 소위 처분에 해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행정소송 이런 거로 싸울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조치입니다. 처분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소송을 통해 취소해달라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1번이 정답. 문제 3번은 여러 가지 수단을 다 설명 묶어서 이렇게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자, 1번은 공급 거부 조치란 이런 것이다. 막 이렇게 써놨어요. 응? 전기, 가스 이런 거 끊고 막 공급, 응? 신청 거부하고 그런 겁니다. 1번 맞고. 2번은 2번이 정답이에요. 왜 틀렸을까? 앞에 가산금이 나왔는데 뒤에는 뭐 세법상의 의무를 뭐 위반하고 했을 때 원래 세금에다가 더 내게 하는 세금이다. 뒤에 거는 가산세를 설명한 거예요. 가산금하고 가산세하고 구별해야 된다 그랬죠? 응? 가산금은 이제 세금하고는 관련이 없어. 이제 가산금은 하여튼 세금을 뺀 나머지, 응? 국가에 돈 납부해야 되는데 무슨 나라고 해야 돼? 납부 기한이 경과됐음에도 안 내고 있는 자에 대해서 지연이자로서 물리는 거, 응? 이런 말이 와야 돼. 납부 기한 경과 지연이자 이런 말이 나와야 이게 가산금 설명이야. 근데 세법상의 의무 이행 이런 걸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 의무를 위반하거나 제대로 성실하지 않게 하는 자에 대해서 더 내게 하는 세금이다. 이거 가산세를 설명한 거라 연결이 안 맞았어. 그 다음에 3번은 이행강제금은 이미 공부한 거지, 그치? 그리고 4번은 명단 공표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 그죠? 그래서 둘째 줄에 명예 신용 침해를 위협해서 심리적으로 압박을 줘가지고 스스로 이행하게끔 하는
그 간접적 경제수단이죠. 문제 없어. 자, 그 다음 문제 4번은 또 이렇게 묶어서도 또 냈네요. 자, 1번은 그 줄여서 공부하면 첫째 끝에 과징금 채무, 과징금 납부에 들어오면 승계된다, 안 된다? 아까 과대표 직은 승계된다. 응? 이행강제금은 승계 안 되는 거지만 과징금은 승계된다. 그러니까 1번 5, 그지? 그것만 알면 돼. 과징금은 승계되는 거다. 2번은 자, 저 과징금은 뭐야? 의무를 위반하는 거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격에다가 플러스 뭐야? 의무를 위반해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성격도 아울러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형벌과는 성격이 좀 다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응? 두 가지를 같이 부과해도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 거다. 이 말이잖아. 응? 그래서 맞는 거지. 응. 그 다음에 3번. 가산세는 세금하고 관련돼. 그래서 그 세금 낼 의무의 성실한 이행, 응?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부과되는 제재로서. 자, 가산세는 이게 벌이 아니잖아. 벌하고 다른 거기 때문에 고의과실이 필요가 없어요. 응? 의무 위반자에게 고의과실이 있어야 되느냐는 상관하지 않는다. 다만 의무 위반을 탓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한해서 부과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핵심은 가산세란 이런 건데 뭐야? 고의과실이 필요합니까? 필요하다. 이게 틀렸죠?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의과실이 없어도 부과할 수 있는 거죠. 고의과실이 필요한 건 진짜 벌만. 과태료, 형벌. 응? 그래서 3번이 잘못됐죠? 4번은 예, 이건 뭐 이제 우리 저 앞에 허가에서 공부했어. 어떤 사람이 식품위생법상의 일반 음식점 허가 요건 다 갖췄어도 그 허가 받아서 영업하려는 건물이 불법 건물이라면 역시 건축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허가가 될 수가 없다. 그 얘기죠. 응? 그래서 오, 여기는 이제 신고. 야, 영업 신고. 똑같은 얘기야. 허가든 신고든. 응? 그래서 이건 신고에서 공부한 내용. 자, 근데 문제 5번은 여러 가지 수단 또 묶어서 틀린 거. 1번은 과태료죠. 과태료 벌은 고의과실이 있어야만. 위반 행위만 있다고 해서 부과하는 게 아니라 위반 행위를 한 자에게 알면서 위반했거나 응? 알았어야 했는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잘못이 있다. 고의과실이 있을 때만 부과할 수 있다. 응? 벌은 과태료라는 벌이니까 1번 2번 명단 공표는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응? 너무 심각한 침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2번이 답이죠. 없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가 아니라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X. 3번은 자 이거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의 규정입니다. 응? 자 원래 과태료는 위반자를 적발한 행정기관이 일단 먼저 부과해요. 근데 상대방이 뭐야 승복 못한다. 그러면 행정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받든지 60일 이내 행정청에다가 이의 제기하죠. 그 이의 제기 딱 들어오면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 처분한 건 효력이 없어져 버리고 행정청은 이의 제기 들어온 지 14일 이내 관할 지방법원으로 넘깁니다. 사건을. 응? 그러면 관할 지방법원이 이 사람 위반한 거 맞는지 안 맞는지 따져보고 과태료를 부과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요. 그죠? 근데 법원의 이 과태료 부과에 관한 결정에 또 승복이 안 되면 상급법원에 다시 판정해달라고 신청할 때 그 즉시 항고할 수 있어요. 이 검사도 할 수 있고 부과 결정을 받은 당사자도 할 수 있고 응? 그래서 즉시 항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질서위반 규제법에 그래서 맞고 그 다음에 4번은 우리 대법원 판결이지 뭐야 과태료도 벌이고 행정 벌이고 형사처벌 형벌도 벌인데 이 두 개 벌을 같이 주면 이중처벌 아니냐 문제가 되는데 우리 대법원은 야 과태료도 벌이긴 벌인데 그건 형벌하고는 목적과 성격이 다른 거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벌을 같이 줘도 이중처벌이 아니라는 게 대법원 판결이죠. 그래서 1번, 4번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됐고 6번은 또 여러 가지 수단들 모르고 틀린 거 올려라. 1번, 아까 했어. 고의과실 없으면 부과할 수 없다. 2번, 과태료니까. 2번은 행정처벌에서 과태료 부과받은 자는 6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고 이때 이의제기 딱 들어가면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했던 건 효력 상실한다. 맞고 그 다음에 3번은 과징금 물어봤네. 자, 과징금 부과 처분을 행정기관이 했는데 소송이 들어와서 법원이 심사하니까 이건 법이 정한 한도를 넘어서 부과했다라고 법원이 인정할 경우에도 법원은 그 한도를 초과했다고 하는 그 일부분만 취소하거나 법원이 적정하다고 생각되는 액수를 초과했다고 하는 부분만 일부만 취소해서는 안 되고 전부 다 취소할 수밖에 없다. 응? 그래서 판결의 취지에 따라 줄여서 다시 부과하도록 유도를 해야지 법원이 직접 얼마 이상 부과한 거는 위법이다 이러면 그 얼마 이거를 법원이 스스로 결정하는 게 돼서 안 된다 이거지. 응? 그래서 그렇죠. 전부 이거 틀렸지. 그러니까 3번. 둘째 줄에 전부 취소하면 안 되고 일부 부분만 취소해야 된다. 이게 반대로 됐지. 일부 취소하면 안 되고 전부 취소해야 된다는 거야. 응? 그래서 네, 3번이 답이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4번은 모음을 한번 쭉 읽어보면 첫째 줄에 뭐 나왔어요? 이행 형사처벌 나왔지. 자, 건축법 위반한 게 내가 과징금 형벌 부과하는 거와 또 이행 강제금 부과. 그러면 두 가지는 성격이 다른 거야. 여러분들이 이중 처벌에 해당하는 건 딱 하나예요. 형벌과 형벌을 이중으로 부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뭐 되냐 안 되냐 물으면 다 해도 된다고. 두 가지 다 부과해도 병과해도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시험 공부 요령상 형벌과 형벌만 하면 안 돼. 형벌과 과태료, 뭐 형벌과 제재 처분, 형벌과 과징금 다 돼. 병과해도. 응? 그래서 키워드 형사 처벌 줄여서 형벌과 이행 강제금. 그래서 끝에 가면 이중 처벌이 아니다. 맞습니다. 병과해도 된다. 자, 7번은 틀린 거. 자, 1번은 원래 국민이 과태료 부과받을 위반 행위를 했을 때 그 위반 행위냐 아니냐. 그래서 과태료 부과를 할 건가 말 건가는 국민이 위반 행위 할 당시에 거기에 과태료 부과하도록 돼 있는 행위면 이제 부과할 수 있는 거지. 행위 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지. 그런데 위반 행위가 있고 난 뒤에 어떻게 됐대? 응? 그 법률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원으로 넘어와서 법원이 이제 과태료 부과할 거냐를 재판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이에 법이 바뀌었대. 근데 어느 쪽으로 바뀌었냐면 국민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뀌었대. 즉 두 번째 끝에 보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쪽으로 법률이 바뀌었대. 그러면 쉽게 말해 위반 행위가 있고 난 후에 국민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뀌면 그 법에 어떤 법을 정해라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바뀐 법, 유리하게 개정된 법에 따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끝에가 잘 보면 그러면 개정된 법률에서 위반 행위 있을 당시에 법을 적용하라 하는 이런 특별한 규정이 따로 없으면 개정된 법을 적용해야 됩니다. 유리하게 개정된 법. 그러면 유리하게 개정된 법이 바로 세제 그래 법원이 과태료 부과 재판 결정 내릴 당시에 법, 즉 개정된 법에 따라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응? 행정기관도 부과 여부를 결정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응. 그래서 재판시범 맞습니다. 이게 개정된 유리하게 개정된 법에 따라야 된다. 오 판례 태도죠. 그다음 그 법규정이야. 응? 질서 위반 규정. 그다음에 2번은 자, 2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행강제금 공부했었지? 그런데 이행강제금은 상대방이 의무를 부여받고도 의무를 이행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행을 안 하고 있을 때 이제 부과하는 건데 여기 보면 상대방이 의무를 부과했지만 의무를 부과받았지만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의무 이행 안 하고 있다는 걸 탓할 수 없는 건데 상대방한테 의무 이행할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그죠? 둘째 주 끝에 나오지? 응?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다가 뒤늦게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 그치? 그렇다면 전체 의무를 이행 안 했다고 하는 기간이 이만큼인데 이만큼은 상대방에게 기회 제공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거 의무 이행 안 했다는 걸 탓하기 어렵다. 그러면 이만큼 동안에 의무 이행 안 했다고 이만큼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안 되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 이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의무를 이행 안 한 거 요만큼에 대해서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된다는 뜻이지. 그래서 결국 없다 와야 되는데 있다 그랬죠. 세제기대 의무 이행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던
과거의 기간까지 다 포함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는 없다. 와 있는데 있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틀린 말이지. 응? 그래서 틀린 거 오라 그랬죠? 그래서 2번이 됐습니다. 응? 3번은 가산세. 자, 가산세는 벌이 아니다. 벌하고 다른 거다. 응? 그러니까 뭐가 필요 없어. 위반자에게 고의 과실은 안 따지는 겁니다.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응? 다만 의무 혜택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부과할 수 없다. 그죠? 그러니까 벌만 고의 과실을 따지는 거고 벌 이외의 것은 다 똑같은 얘기야. 응? 고의 과실은 안 따진다. 그래서 맞고 4번은 과징금 일부만 법원이 취소하는 판결을 하면 안 되고 전부 취소해야 된다. 응? 자, 그다음에 8번은 과징금 물어봤습니다. 옳은 거 1번 땡. 과징금은 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의과실 있든 없든 상관 안 합니다. 객관적 위반 사실만 있으면 부과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에 부과하는 게 아니라 고의과실 안 따집니다. 있든 없든. 응? 그렇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위반 사실만 인정되면 부과하는 거니까 1번 땡. 2번은 응? 자, 이거는 또 저 앞에서 행정입법에서 공부한 거야. 뭐냐면 과징금 부과 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대. 내용은 처분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게 뭐로 정해놨대?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정해. 우리 공부했잖아. 대법원 판례 따르면 처분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은 결론. 그 성질은 법규명령이다. 국민하고서 유력 있는 법규명령. 만약에 처분 기준을 부령인 시행규칙으로 정해놓으면 그거는 조직 내부법에 불과한 행정규칙이다. 이렇게 본다 그랬잖아. 그런 일을 물어본 거야. 그래서 자, 처분 기준, 과징금 부과하는 처분 기준 정하고 있는 청소법 시행령, 시행령 규정, 이 시행 대통령령 정해놓은 건 행정규칙이 아니라 법규명령, 국민하고 회력하는 법규명령의 성질을 갖는 거예요. X. 3번은 아까 과징금은 위반행위자 딱 촉발해서 위반행위 다 조사한 뒤에 다 충분히 고려해서 한 번에 일시의 전액을 부과해야지 일부 자료 있다고 해서 일부 부과하고 나중에 또 새로운 자료 나오면 또 추후에 또 부과하거나 이런 거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3번 끝에 가서 없다. 그죠? 이렇게 하는 거 안 된다. 없다. 답은 4번이 되겠네. 그죠? 자, 법원이 생각할 때 한도를 초과해서 부과했다 하더라도 과징금 법원은 전부 취소해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4번. 이번에 4번. 그 다음에 9번은 옳은 거. 1번 땡. 벌금과 과징금 둘 다 부과해도 되느냐? 둘 다 부과해도 되지. 과징금은 벌이 아니니까. 벌하고 성격이 다른 거니까 결국 이중처벌 금지된다는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둘 다 부과해도 위반된다. X. 2번은 명단 공표 얘기하는 거죠. 명단 공표 조치는 행정절차법상의 근거규정에 따라 행해야 진다. 이거 어떤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출제 당시는 틀렸어요. 응? 근데 지금 행정절차법에 명단 공표에 대해서 규정이 새로 들어왔어요. 오늘 아까 공부했죠? 그러니까 3번은 네, 맞다고 해야 돼. 응? 행정절차법에 위반 사실 공표제도에 관한 규정이 들어왔어요. 행정절차법에 없었는데, 출제 당시 없었는데, 저기 뭐야 올해인가 작년인가 행정절차법 개정되면서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건 이제 맞다고 봐야 돼. 그래서 이건 복수정답이 되겠다. 출제 당시에 3번 답이 아니었는데 그 다음에 2번 맞다고 봐야 되고 3번도 맞는 거야. 시정명령은 과거의 위반행위 중지 플러스 가까운 장래에 반복될 위험이 있는 것까지 하지 마라 그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정답이 출제 당시는 3번만 답이었지만 현재로는 2번도 3번도 둘 다 답이 됩니다. 응? 그래서 그 다음에 4번 가산금 나오는데 뒤쪽에 건 뭐야? 가산세 설명한 거잖아. 그러니까 가산금하고 가산세가 맨날 이걸로 이렇게 섞어내는 거 아주 전형적인 출제 방식. 응? 뒤에 세금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세법상 의무 어쩌면 가산세 설명이야. 자, 그래서 2, 3번만 맞다. 그 다음에 10번은
틀린 곡으로 그래. 새로운 수단. 아, 요거는 이제 그 뭐 딱 뭐 과징금이든 뭐든 다 여기다 집어넣어도 돼. 돈 부과한 건. 자, 1번이 답이야. 1번이. 왜 그러냐면 거기 보면 행정청이 감액 처분해도 딱 그러잖아. 그럼 감액 처분이란 말은 맨 처음에 행정기관이 뭐 이렇게 100만 원 부과를 했다는 거야. 뭐 과징금이라고 해도 되고 뭐든 그 100만 원을 부과했는데 행정기관이 어? 이거 너무 많이 부과했다고 스스로 인정. 그래갖고 줄여주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야, 20 감액해준다. 20 여기 보면 20 감액 처분해줄게. 그럼 요거는 뭐냐면 요 전체 앞서 100 부과했던 것 중에서 20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을 빼주는 조치야. 그러면 요렇게 요 조치는 20을 없애주는 거야. 응? 근데 어쨌든 상대방한테는 20을 덜어주니까 요거는 어떻게 보면 상대방한테는 이익이 돼요.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떻게 불만? 20밖에 안 덜어내? 50은 덜어냈어야 되는데 불만을 가질 수도 있잖아. 그러면 뭘 갖고 싸워야 되냐면 20을 덜어내주면 요 20은 없어진 걸로 보는 거야. 그럼 남은 게 뭐야? 원래 100 중에서 80이 남아있는 걸로 보는 거야. 따라서 상대방이 싸워야 될 건 20 덜어내주고도 남아있는 80 부과한 조치를 갖고 소송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야. 응? 그래서 그러면 20을 감액해줬는데 감액된 부분에 대한 감액 부분에 대해서 취소 청구는 여기 나와있듯이 감액시켜준 부분은 없애버린 거라고 없는 걸 갖고 싸운다는 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결국은 끝에 가서 어떻게 돼? 이미 소멸하고 없는 부분에 대한 것이므로 둘째 줄에 것이라 하여도가 아니라 이미 소멸해서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 취소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이른바 소외이익이 없다. 이게 소송 안 받아줍니다. 응? 그러니까 감액시켜주고도 감액되고도 남아있는 부분을 위법이라고 싸워라 하는 얘기입니다. 응? 또 나중에 배울 거예요. 1번이 답이에요. 그 다음에 3번은 아까 나왔으니까 시정명령은 그 다음에 4번은 아까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청장이 직접 수도 끊는 조치나 묻고 있어. 단수처분. 응? 수도 직접 끊는 조치는 성질을 물어봤어. 공권력 행사에 의한 처분으로 봤어요. 이게 처분이라서 행정소송 대상이 된다. 응? 그래서 맞는 얘기. 자, 그 다음에 11번. 11번. 자, 옳은 것만 고른 거 이렇게 물어봤죠? 빡세하네. 자, 기억은. 이거는 우리 앞서 공부한 하자승계, 그죠? 기억 맞나요? 응? 자, 뭐가 무슨? 자, 첫 번째, 세금 부과 처분, 조세 부과 처분. 응? 그래서 이거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전에 뭐지? 자, 조세 부과 처분을 줄이면 과세 처분이야. 과세 처분이 있고 상대방이 납부를 안 하니까 독촉장을 보내고 그래도 세금 안 내니까 재산 압류 조치를 하고 또 압류했다가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고 응? 이런 과정, 그리고 뭐 청산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여기 요 네 단계 요 절차를 뭐라면 강제 징수 절차라 그러잖아. 강제 징수. 그런데 우리가 공부했어. 요 앞에는 뭐라고? 요거는 세금 내라고 의무를 부과하는 조치고, 그죠? 요 뒤는 뭐야? 그 부과된 의무를 이행을 안 한다고 행정기관이 직접 강제로 실현하는 의무의 강제 실현 조치죠. 의무의 강제 집행. 강제 실현에 해당하는 조치죠. 자, 요 둘 사이는 봐.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와 의무를 강제로 실현시키는 행위는 서로 별개의 작용. 응? 별개로 보기 때문에 요거와 요거 사이는 하자 승계가 안 된다. 응? 그러나 요 안에 있는 네 단계 행위들 간에는 다 의무의 강제 실현은 동일한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단계적으로 행해지는 조치들 사이라 앞에 행위에 위법이 있으면 뒤로 다 승계되는 걸로 보죠. 요 사이는 요게 무효라면 요게 무효면 다 무효가 되지만 무효가 아니면 여기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이 있어도 그 위법이 일이 승계됐다고 주장하는 거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면 기억 어때? 그 취소 사유인 하자는 후행 강제 징수 절차에 승계되지 않는다. 응? 승계된다. 그래서 X. 기억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요? 자, 니은의 키워드는 가산세. 네? 가산세 설명 맞나요? 아, 그렇죠. 맞네요. 그리고 핵심 가산세는 벌이 아니야. 따라 세제 출 핵심 고위과실은 고려 안 합니다. 맞네요. 그리고 또 하나 납세자의 고위과실은 고려 안 한대. 상대방 국민이 납세자가 아 법이 그렇게 되는 줄 몰랐어요. 납세자가 법을 잘 몰랐다. 굳이 착오가 있었다는 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죠? 그렇다면 예, 법령의 부지착오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죠. 맞네요. 이게 세 가지 물어봤어요. 이거. 가산세란 뭐냐? 의미를 설명한 거 하나. 두 번째, 고의과실을 고려하냐 안 하냐? 안 한다. 그 다음에 뭐야? 정당한 사유 해당하는 거로 본 거냐 안 본 거냐? 세 가지나 물어본 거예요. 다 맞겠었어요? 니은 들어가야 돼. 그러면 1번, 3번은 답이 아니야. 니은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2번, 4번 중에 답인데 디귿이 공통으로 그러니까 리을을 먼저 보는 리을을 먼저 보니까 가산금. 가산금은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안 하면 기한 지나도록 납부 안 하면 뭐야? 그 법에서 뭐 3% 부과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금액의 3%를 저 가산금으로 부과하도록. 그래서 이거는 과세관청이 뭐 가산금을 부과하겠다고 결정을 해야 부과되는 이제 비로소 부과되는 게 아니라 법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이 나 있는 거야. 단지 그냥 행정위원은 그거를 그대로 그냥 옮겨서 문서로 보내는 것뿐이지. 따라서 결론 둘째 그때 가산금 납부하라고 고지하는 행위는 처분이 아니다. 응? 응. 맞네. 리을.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 4번이 답이 되는 거지. 그러면 디귿은 우리가 아 요거는 이제 그 조세범 처벌절차법이라는 법에 세무공무원이 뭐야 이 재산 압류 막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창고 등을 수색하는데 이 재산 압류할 때는 신분증 이거 뭐 국민의 신체 재산의 강제력 행사할 때는 다 공통사항입니다. 신분증 나타내고 제시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위법한 공무수행에 대해서 상대방이 저항해도 죄가 안 돼요. 공무집행방해죄가 이걸 해야 됩니다. 다. 그래서 4번이 정답. 11번은 정답. 그 다음에 12번은 예, 틀린 거. 1번은 우리가 대지 이행강제금 공부할 때 했지. 대표적으로 건축법에 보면 불법 건물에서 철거명령인데 안 따르면 대집행을 택할 수도 있고 이행강제금을 택할 수도 있고 행정위원이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있죠. 응? 그래서 저기 엊그제 뉴스 나오더라. 뭐라고 나왔냐면 그 이태원 참사 벌어진 해밀턴 호텔 거기 뭐 불법으로 증축한 부분이 있다 그랬는데 뭐 조사했나 봐. 조사했는데 용산구청은 대집행을 택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주기적으로 부과해 온 거야. 그러니까 그걸 거기에 무슨 공무원과 유착 관계가 있다든지 뭐가 있다고 발견하지 못했대. 근데 그건 이제 형사처벌 할 거는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법규정상 구청에서 대집행을 선택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해 왔던 거지. 그치? 그래서 그걸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1번 5, 2번은. 자, 두 번째 줄. 언제까지 의무 이행해라 하고 시정명령하면서 기간을 정해주는데 기간이 지나서야 의무를 이행했더라도 어쨌든 행정기관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을 했다면 이행강제금은 부과할 수 없게 되는 거다. 공부했죠? 그래서 2번도 맞아요. 3번은 뭐야 이거? 과징금은 벌이 아니기 때문에 위반 사실만 있으면 되는 거지 고의과실 요하지 않는다. 맞죠? 4번이 답이겠네. 응? 그죠? 4번은 뭐야? 핵심 단어가 공매 통지입니다. 그죠? 우리가 공부했지? 자, 공매 통지는 강제로 재산 팔아넘기는 공매 처분을 하기 앞서 행해지는 조치로서 이거는 뒤에 행해지는 공매 처분이 적법하게 되기 위한 절차적 요건에는 해당이 되지만 그 공매 통지 자체가 뭐 상대방 국민의 권리임에 직접 아무런 변동을 일으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공매 통지 자체는 처분이 아니다. 후속 공매 처분이 적법하게 되기 위한 절차적 요건에만 해당할 뿐 공매 통지는 처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처분이 아니니까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런데 그러면
소송 대상으로 삼아 취소해달라 등을 청구할 수 없다가 되는데 있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X가 됐죠. 응?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13번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 이게 이제 말하면 제재 처분이라고 우리 보통 얘기한 거죠. 응? 그러면 1번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는 첫째 끝에 뭐야? 법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무 고려 안에 벌이 아니니까 고의 또는 과실은 따진다. 응? 근데 그래서 두 번째 줄 권대시 현실적인 위반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에 의해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할 수 있고 여기까지 문제 없는데 잘 나가다가 위반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어야만 부과할 수 있다. 이게 틀렸지? 고의 과실이 있어야만 부과할 수 있는 건 벌, 진짜 벌. 벌 아닌 건 다 필요 없다. 응? 1번 틀렸죠. 답이 1번. 그 다음에 2번은 뭐야? 아, 거기 아까 공부했던 형사소추 선행 원칙이란 거 있지? 먼저 형사재판 열려서 뭐 유죄 판결 나오고 나서야 뭐 영업정지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따로 규정이 없는 이상 유죄 판결 나오기 전에도 행정기관이 먼저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 먼저 할 수 있다는 거야. 그 절차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거죠. 5, 3번은 자 제재 처분은 어쨌든 상대방한테 강제로 불이익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에 근거가 있다든지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든지 승인 응? 아니면 뭔가 면원이 허가 내주면서 나중에 요러요러한 위반 사실이 있게 되면 이렇게 취소하거나 정지시키겠다 미리 유보 철회권 유보 같은 걸 해놨다든지 그지 이럴 때 할 수 있는 거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한 건 없고 그리고 그러한 이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할 때는 또 비례 원칙 어? 이런 법 원칙을 지키면서 해야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4번은 세무서장 등은 납세자가 허가 등을 받은 사업과 관련된 이건 이제 그 바뀐 법 내용을 냈는데 안 내고 있는 세금과 연관된 사업에 대해서 취소 정지 시키거나 할 수 되니까 관련된 사업을 응? 하는 거죠. 예전에 국세징수법에 규정이 있을 때는 안 내고 있는 세금과 관련이 있는 사업이든 아니든 취소 정지 요구하고 막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게 이제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밴된다고 비판을 많이 받으니까 법을 개정을 해서 그것도 딴 데다가 규정을 만들면서 이제 관련된 세금 안 내고 있는 세금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뭐야 취소 정지를 요구하거나 이렇게 관할 사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놓은 걸 소개한 겁니다. 근데 문제 없어요. 자, 그 다음에 14번은, 어이구, 여러 가지 묶었네. 이행, 강제금, 과태료, 가징금, 가산세 다 물어봤네. 자, 틀린 거. 1번. 이행, 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를 안 하면, 뭐,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징수 한다는 뜻입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근거법, 뭐, 강제징수 규정인데, 넘어왔습니다. 2번. 자, 행정기관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거나 법원에 의해서 과태료 재판이 확정되고 난 후 법이 바뀌었대. 그러니까 이제 이미 상대방한테 과태료 부과가 되고 난 후에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를 어떻게 바뀌었대? 응? 이제 위반 행위가 아닌 걸로 바뀌었거나 또는 과태료 액수가 더 가볍게 금액이 부과 금액이 가볍게 된 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떻게 될까요? 이미 부과했던 과태료를 징수하거나 강제 집행하는 건 면제한다. 바뀐 법 적용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죠? 국민에게 유리하게 바뀌면 바뀐 법 적용한다. 응? 그래서 맞는 내용이에요. 응? 3번은 뭐? 아까 공부했지? 첫 주제 여러 개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과징금 총액으로 하나 부과했는 얼마 총액으로 한 건 부과했는데 그 여러 개의 위반 행위마다 얼마씩 이렇게 부과했다. 그래서 각각의 위반 행위별로 부과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돼? 행정기관이 위반했다고 하는 여러 위반 사유 중에 하나는 인정 안 되는데 그러면 그 금액만큼 빼야 되겠지? 그 부분만은 위법이라고 그 일부분만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지. 여기서 아까 중요한 거는 자료가 있는 경우죠. 응? 그래서 셋째 줄
자료가 따로 있어. 그러면 그 일부 위반 행위자는 과징금에 해당하는 일부분만 취소. 응? 맞어요. 그럼 1, 2, 3번이 다 맞고 4번이 틀렸네? 4번은 어때요? 뭐 물어봐서? 가산세 나오지? 그럼 가산세는 이렇게 이렇게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제재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응? 어? 4번도 문제 없는데? 1번 법인 교세법이 나와서 아, 요거는 이제 1번은 아무 문제 없어요. 2번이 답이 돼야 돼. 2번이 굉장히 교묘하게 낸 거라고 봐야 돼요. 자, 이게 두째 줄에 문제가 있어요. 두째 줄에 2번에 자, 위반 행위가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 요거 있죠? 요거는 이제 어느 규정하고 관련되냐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응? 그러니까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법이 바뀌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거로 되거나 부과할 금액이 가볍게 되거나 그러면 응? 그러면 바뀐 법에 따라 부과를 안 하거나 바뀐 그 변경된 금액을 부과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그 두 번째 줄에 그러니까 첫째 줄하고 셋째 줄 행정기관이 이미 과태료 처분하거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에 확정된 후 법이 바뀌었는데 셋째 줄 과태료 징수나 집행을 면제하는 건 그 두째 줄에 있는 사유가 아니에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교재를 한번 살짝 펴봐. 이게 굉장히 교묘하게 까다롭게 낸 거야. 어렵게 만들어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네. 여러분들 교재 페이지 보면 네. 있나? 178페이지. 자, 거기 보면 178쪽에 아래쪽에 쌍가로 2번 법적용의 시간적 범위라는 항목이지? 그러면 거기에 지문 2번 하나 봐. 자, 2번에 위반 행위가 있고 난 후, 그죠? 그럼 아직 과태료 부과하기 전이야. 위반 행위가 있고 난 후 과태료 부과 전에 법이 바뀌어서 더 이상 위반 행위가 아니게 되거나 응? 과태료 액수가 가볍게 바뀔 때는 특별한 규정이면 그냥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이렇게 해놨죠? 그런데 세 번째는 행정청이 과태료 처분을 하거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되고 이게 이미 이제 과태료가 부과되고 난 후에 법이 바뀌어서 더 이상 위반 행위 아니게 된 때 여기는 위반 행위가 아니게 된 때 하나만 있네요. 그렇죠? 과태료 부과하고 난 이후에 위반 행위가 아니게 바뀌었을 때는 그때는 부과나 징수를 징수나 집행을 면제하죠. 근데 이 항에서는 위반 행위가 있고 난 후 법이 바뀌었는데 부과하기 전이잖아 지금. 과태료 부과 전에는 두 가지 사유네. 위반 행위가 아닌 거가 되거나 가볍게 바뀌었을 때는 그때는 바뀐 법을 적용한다. 응? 그러니까 요거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가 빠져야 되겠지. 우리가 징수 부과한 뒤에 과태료 처분, 과태료 부과 처분, 과태료 부과한 뒤에 셋째 줄 징수나 집행을 면제하는 사유는 하나. 더 이상 법이 바뀌어서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했을 때만이죠. 그래서 두 번째 줄 끝에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는 그거 징수 집행 면제 사유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교묘하죠. 응? 교묘하다기보다는 어려운 거지. 이거 어렵게 냈는데 직소리 못하는 거야. 법 규정이 딱 드러나 있으니까. 그래서 2번. 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14번에 1번은 그게 이제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이게 이 법도 적용되는 거야. 이거 특별한 건 없어요. 응?
그래서 핵심은 그 법이 아니라 강제 징수한다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응? 자, 15번은 이건 올해 문제네. 과징금. 올해 국가직. 응? 과징금. 몇 번 답했어요? 4번. 맞죠? 그죠? 과징금 중에 유일하게 기속행위로 판결한 사례. 응?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 4번이 되죠? 그럼 딴 거는 볼 게 있나 보자. 1번은? 그치. 과징금은 다 위반이 적발한 후 다 충분히 조사해서 한 번에 부과를 해야지. 뭐 자료 나왔다고 찔끔 부과하고 또 새로운 위반 자료 또 나왔다고 찔끔 부과. 이러면 안 된다. 응? 그 다음에 2번은? 통상적으로 변형된 과징금은 얼마 이하에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보통 재량행위로 돼 있다. 3번. 과징금은 형벌하고 다른 것이기 때문에 둘 다 부과해도 이중처벌 금지 원칙 위반이 아니다. 다 아는 거죠. 자, 나왔던 건 계속 나오니까. 응? 이건 당연히 이건 쉬운 거지. 외웠어야 되는 거지. 4번은. 그다음에 16번은 요거는 이제 우리 9급 문제는 아니고 국회 8급 문제인데 최신이 그 명단 공표 병무청장의 병역기피자 명단 공표 행위에 대해서 판결문을 잘게 쪼개가지고 지문을 구성했어요. 자, 기획번 결국은 병무청장의 공개는 셋째 주 끝에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 조치다. 맞습니다. 그리고 니은번 순서를 보면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명단 공개 결정을 하고 그걸 다 취합해서 최종적으로는 병무청장이 공개 이랬을 때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공개는 그건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행위일 뿐이고 이건 처분이 아니다. 응? 따라서 그 지방병무청장의 명단 공개 결정을 별도로 다툴 이익은 없다. 최종적인 병무청장의 공개 결정을 다퉈라. 응? 그래서 소액이 있더라 그래서 X입니다. 지방병무청장의 결정을 다툴 이익은 없는 거야. 따라서 니은 X. 기억은 맞고 니은은 X니까 그래도 다 봐야 되네. 디귿도. 그렇죠? 자, 병무청장이 인적사항, 병무청장이 공개한 걸 취소받으면 어쨌든 그 뭐 이미 공개된 거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 병무청장은 취소 판결에 따라 위법하게 위법한 조치로 생긴 결과를 제거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럼 열어서 생각할 수 있는 그 결과 제거는 뭐겠어요? 뭐 똑같은 그 저 뭐 방식으로 아 누구 공병한 건 잘못된 것이었다고 정정 보도를 하고 막 이런 거지 그런 거. 그래서 이거 판결문에 있어요. 결과도 제거해야 될 의무 있다고 판결문에 들어있어. 기억 디귿이 옳은 설명. 4번이 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은 이제 국회 구금 문제 사례용인데 자, 뭐냐. 옳은 것, 틀린 것만 고르면 자, 이게 보니까 갑은 개인 택시 운송 사업자로 법령에 따라 차고지 확보 차고지를 확보해야 된다는 의무 규정을 충족하기 위하여 을이 경영하는 주차장을 하고 계약을 맺어서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을 했는데 그러나 A씨는 이후 사정 변경이 되어 갑이 계약을 했던 을 주차장이 폐쇄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신고하지. 그러니까 이 주차장 확보 요건이 충족이 안 되게 됐는데 그를 신고하지 않은 채 차고지 없이 운송사업을 했던 갑에 대해서 과징금 물어봤네. 과징금을 부과했다. 관련 설명. 기억번. 개인택시 면허 내주는 거 물고 있어요. 개인택시 면허는 허가다, 특허다, 인가다. 특허다. 특허는 몽땅다, 재량행위다. 그래서 개인택시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를 부여해주는 특허 행위로서 재량입니다. 기억오. 그러면 기억이 들어가면 답이 아니야. 니은 과징금을 부과할 때 얼마 부과할 건지 금액 보통 행정청에게 재량 부여하고 있다. 오. 응? 그다음에 디귿은 그러면 두 개 고르는 거네. 답지에 두 개만 고르니까 기억 니은만 고르면 되네. 그래서 답은 4번. 옳지 않은 거니까 디귿이겠구나.
3번이 답이 되네요. 그러면 디귿에 뭐가 틀렸어? 아유, 어떻게 돼? 전부 취소해야지. 법원이 생각하는 한도 초과한 일부분만 취소할 수 없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디귿만 틀렸어. 마지막, 이거는 이제 18번까지만 했습니다. 마지막 문제, 틀린 거. 이것도 국제구. 자, 뭐 수도용 자재를 생산하는 업자 갑은 정기검사, 법이 정한 정기검사를 기피하여 행정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아요. 이거는 오늘 배운 건 아닌데 이제 그냥 최근 문제라서 같이 넣어봤어. 응?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받았대. 응? 과태료 물으니까 질서 위반의 이 규제법 떠올려야 돼요. 자, 그러면 1번 뭐야? 이거 뭐 답했어요? 한번 물어보자. 뭐 답해? 몇 번 했어? 3번. 어? 3번. 왜 3번이라고 답이라고 생각했어? 응? 우리 아까 공부했던 거와 연관인데? 아까 중간에 문제 풀다가 책도 찾아봤잖아. 그지? 그거 관련 있지? 응. 자, 하여튼 3번이 답이에요. 맞다. 응? 3번이 답이다. 그럼 1번은 보자. 상대방이 행정기관의 과태료 부과에 승복 못하는 경우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다. 그죠? 맞죠? 그리고 이때 이의제기 딱 들어오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이 소멸한다. 응? 자, 2번은 갑의 기피 행위는 고의과실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위반했다고 과태료 부과하려면 위반자에게 고의과실이 있어야 돼? 그렇지. 과태료는 벌이니까. 그리고 질서위반 규제법상 아까도 나왔지만 고의과실이 없는 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못한다고 명시돼 있잖아. 그러니까 고의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응? 2번도 맞다. 3번은 왜 틀렸어? 갑의 기피 시점이란 게 다른 말하면 위반 시점, 위반 행위가 있었던 시점과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점 사이에 법이 바뀌었는데 부과 액수가 줄여서 부과하도록 바뀌었으니까 상대방에게 국민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뀐 거지. 그러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하려면 바뀐 법에 따라 부과해야 되지. 그러면 200만 원으로 줄여서 300만 원으로 하향 조정이 됐다는 거야. 원래는 5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데 300만 원으로 줄이도록 바뀌었다면 행정청은 300만 원을 부과해야지. 그죠? 500만 원 부과는 위법이죠. 바뀐 법에 따라야 되니까. 그래서 적법하다가 아니고 위법이다. 응? 바뀐 법이 뭘 적용해야 되니까 3번이 답이 된 거예요. 응? 응. 그 다음에 4번은 이거 법에 명시돼 있지? 질서유지 과태료 부과할 때는 위반자의 연령, 재산 상태가 어떤지, 응? 위반한 동기, 목적, 결과 뭐 이런 거 다 고려해서 부과해야 된대요. 그래서 고려할 사항이 연령, 재산 상태, 환경 이런 거 고려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5번은 그치? 5년, 숫자 5년. 과태료 부과해놓고도 뭐야? 5년 동안 징수를 안 하면 징수권 소멸한다. 응? 또 위반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부과해야 되는데 5년이 지나고 부과조차도 안 하면 부과권 자체가 없어진다. 다 5년이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약간 3번 같은 거는 그대로 뭐 법조문을 쓴 게 아니라 법조문에 따라 어떻게 되는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 거잖아. 그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18문제 이렇게 공부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좀 늦게 끝났죠? 네, 수고했습니다.